항상 임초에 네. 저희끼리 뭐 네. 재밌고 요리해 먹는 것도 재밌고 뭐 같이 영화 보러 가는 것도 재밌고 그냥 걷는 것도 재밌고 예전에 영화를 보러 갔다가 연습생 회사 실장님께 걸려서 지금은 상무님이 되셨는데 그때는 실장님이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 연습생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같이 저희가 숙소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또 몰래 나갔다가 그 영화관에서 마주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 봤어요. 네. 그 이후로 영화를 못 봤죠. 네. 저희가 숙소 생활을 할 때 거의 진짜 아침 자고 일어나서 바로 9시 일어나서 레슨 받고 연습하고 계속 연습만 하다가 정말 다 같이 사이좋게 영화 딱 2시간 보러 처음 나갔는데 그때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그때 숙소 라이 쫓겨나서 거의 막 내쫓길 위기까지 몰렸었는데요. 그게 가장 처음인 것 같고 또 숙소에 처음 들어갔었을 때 막 저희끼리 막 그릇 같은 것도 같이 사고 막 이것저것 저희가 같이 마련했던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방송이 끝나거나 막방을 하면 저희끼리 이제 야식을 막 진짜로 만들어서 월남쌈이나 뭐 그냥 진짜 치킨, 피자 이런 거 다 시켜가지고 숙소에서 먹었던 기억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침대에서 침대를 너무 좋아해서 침대에서 모든 걸 하는 약간 특별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사실 저희가 개인 방을 쓰는 게 아니라 한 방에 3-4명씩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개인 공간이 없어서 일단 찬미 같은 경우는 침대에 굉장히 집착하는 맞아요. 거기에 다 있어요. 다 모든 있어요. 게 밥도, 침대에서 밥도 네. 먹고 컴퓨터도 하고 메이크업도 하고 머리도 하고 네. 침대에서 다 해요. 네. 그래서 침대가 유일한 자기 공간입니다. 이제 산책하는 멤버들끼리 뭐 두 명, 세 명 이렇게 뭉쳐서 스케줄 끝나고 산책하러 다니고 혜정이 형 같은 경우에는 운동 되게 좋아해가지고 헬스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찬미는 자전거 타는 걸 되게 좋아해서 한강에서 자전거를 그렇게 타요. 그렇게 타요? 네, 많이 타요. 타고 영도까지 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미나 같은 경우가 산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같이 계속 산책 들어 해달라고 제가 스트레스 푸는 게 산책이라가지고요. 자꾸 끌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나왔던 앨범 사뿐사뿐이라는 앨범인데요. 저희가 고양이 컨셉으로 캐드몬 컨셉으로 나와서 일단 포인트 안무도 고양이를 형상화한 안무들과 모습들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보면은 저희가 약간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서 보는 재미도 있고 또 무슨 게 있지? 아 사뿐은 일단 그 곡 자체도 너무 신나고 그리고 그 프로듀서 용감한 형제님이랑 세 번째 맞췄던 곡이라서 더 합이 잘 맞았고 또 컨셉이 고양이 컨셉인데 그 느낌을 되게 잘 살렸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컨셉 또한 확실한 곡이니까 노래뿐만이 아니라 무대 보시면서 재밌는 저희의 퍼포먼스도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